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살짝쿵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42,400달러 선까지 올라섰던 비트코인, 지금은 41,3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조정 후에 힘차게 다시 한번 도약을 거듭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에이다 관련된 소식.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합니다. 칼다노, 알론조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8월에서 9월 사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칼다노 유저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운영하며 칼다노 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시동을 걸고 있는 에이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딱 보시면은 지금 더블탑을 찍고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쭉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딱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맞춰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였고요.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비트코인 채굴업체 8곳에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하는 나라로 파라과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면서 더욱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파라과이로 지금부터 이전을 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채굴기를 배치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이 완료될 경우 50만 대의 채굴기가 파라과이에서 가동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라. 공산당이 니네 실태잖아. 자, 그 다음에 한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부터는 비트코인 가격과 해시레이트가 함께 이제 회복을 해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해시레이트랑 비트코인 같이 가자. 자,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로 그들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안 등으로 지배구조 약화를 시켜가지고 미국 등 협력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IMF와의 재정지원 협정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니네들의 신용등급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써 IMF의 노예가 되기를 거절한 엘살바도르에게 많은 비난과 압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과 비트코인이 성공을 거둬가지고 무디스인지 문딩스인지 요놈들의 주댕이를 콱 틀어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라이팅 네트워크인데요. 라이팅 네트워크가 지금 계속해서 용량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라이팅 네트워크를 어플리케이션과 거래소들이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소식은 요즘 미국 경제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수많은 날카로운 분석들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린 알든의 분석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활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난리를 쳤었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두 번째로 많이 거래하는 나라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체인알리시스의 분석에 의하면은 나이지리아는 달러 기준 작년 12월 거래량이 6억 8,400만 달러였었는데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24억 달러로 무려 3배가 넘는 거래량 폭등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열기 전혀 남미 못지 않습니다. 개발도상 국가들 사이에서 불처럼 번지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 더욱더 빠르게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잠깐 나왔었던 소식, 독일의 데카뱅크. 최근에 독일에서 스페셜 펀드 법의 시행에 따라서 최대 20%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요. 그들은 최대 800억 달러 정도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밝히기를 지금은 어떤 투자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지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장외거래소 가가지고 아저씨 비트코인 800억 달러치 주세요. 아니면 수탁하는 것이 귀찮다 싶으면 GBTC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800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 독일의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의 20%가량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비트코인을 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또 다른 양아치 대형은행이죠.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고액 자산가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소식 중에 하나였었죠. 거래소로부터 대량의 비트코인들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부쩍 튀어 올랐는데요. 일주일 만에 출금된 비트코인 양만 해도 17만 4천 개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모스코브스키 캐피탈의 투자 전략가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 보시는 검은 선이 비트코인 가격대고요. 그리고 굵은 노란 선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점에 달았을 때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지죠. 던지니까 비트코인 가격들이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 시작. 그러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던지기 전 그 정도 수량까지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스코브스키는 이것은 바로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현재 비유동 비트코인이 1440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던져가지고 더욱더 싸게 수익을 내면서 재매집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얍삽한 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비트코인을 막 던지면서 개미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본인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수익금을 챙기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더욱더 싸게 재매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곡소리 제조기라고 불릴 만한 세력들의 작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설레발을 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하나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테라 캐피털의 창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인구들 그리고 가격은 2년마다 크게 상승했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때 비트코인 가격은 7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개당 70만 달러 나는 부자다 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환호를 지르고 있는 것 같죠? 자, 근데 아저씨 일단 10만 달러 가면은 이야기합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인터넷이 채택되는 속도보다 더욱더 빠르다라고 하니까요. 확실히 미래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단기 분석. 최근에 42,000달러까지 치솟았었던 비트코인 지금 불플래그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도약의 준비를 거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후 비트코인 월봉이 마감되게 될 텐데 월봉이 정말 늠름하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 저번 달까지만 해도 죽상이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자 만약에 이 과거가 반복된다 2013년도처럼 한 번 또 가질 수 있다라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엄청난 축제 현장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과도한 흥분은 금지. 자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비트코인이 39,000에서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최근 상승 같은 경우는 함정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부디 중요 구간 깨지 않고 위에서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위로 쭉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짧게 요약해서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일요일인데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 밭 힘내라 이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